극장에서 인조 역할을 맡은 김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명공주 역할을 맡은 이현입니다. 홍주원 역할을 맡은 서강준입니다. 강인호 역할을 맡은 한주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69.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올 봄 가장 기대되는 드라마 1위에 뽑힌 화정. 그 이유가 뭘까요? 기대돼요? 이 세 분 본인 포함해서? 전 늘 포함이죠. 전 늘 포함이죠. 네, 이분도 포함입니다. 다양한 작품 속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 차승원 씨부터 눈코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끝뻑 연기면 연기, 외모면 외모,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배우 이현희. 순수한 매력을 지닌 요즘 가장 핫한 배우 서강준. 살짝 흔들렸죠. 여심 녹이는 꽃매소로 안방 극장을 접수한 대세 배우 한주환. 거기다 원조 살인 미소의 기환 김재원 씨까지 뿐만 아닙니다. 역대 최강 명품 배우들이 총출동. 사극계 어벤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배님들이랑 같이 연기하니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요. 뭐 많이 배우신 거 있으세요 혹시? 조성환 선배님이랑 그리고 연희 누나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코치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럼 연희 누나는 어떤 코치를 해주셨나요? 연기 경력이 뭘 하셨길래? 뭘 해도 좋지 뭐. 굳이 코치 안 받아도 존재만으로도 힐링이 그럼요. 존재만으로도 힐링이 그럼요. 야 뭐야 뭐야 근데 이현희 씨는 이 와중에서 되게 좋아하고 계세요. 제가 네. 처음으로 이렇게 연하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네. 좋더라고요. 그럼요. 연하가 좋긴 좋죠. 50부작이라고 들었어요. 조금 그 친분을 어느 정도 쌓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단체 메시지 창이라든지 소속감을 좀 더 높이고 싶었는데 좀 조심스러웠어요. 누가 가장 조심스러웠어요? 여배우님. 아, 여배우님. 어차피 가야 될 긴 여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건 차차. 자연스럽게. 아, 연희야 막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거죠 지금? 나중에 연락. 나중에 연락. 아, 너무 심오해 어떻게? 아니 단톡방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좋으라. 누구 좋으라. 지순대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까지 설레게 하는 이현희 씨는 유독 사극에서 그 빛을 발하는데요. 제가 웃겨도 되겠습니까? 사극으로 첫 데뷔작을 했는데 사극 어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주위에서 잘 어울린다는 말씀도 그렇죠. 많이 해주시고 그럼 한복 입었을 때 그렇게 예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복 입었을 때 너무 예쁘세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사극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남장까지 도전하신다고요? 오셨어요 혹시? 네, 같이 그 상태로 같이 촬영했어요. 아 그래요? 어땠어요? 근데 남장을 해도 진짜 예뻐요. 본인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자에 태어났으면 괜찮았겠네.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아니야. 그건 안 되지. 평소 따뜻한 미소와 아니, 유쾌한 진짜. 에너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재원 씨가 생애 첫 악역을 선보이신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제 배우분들하고 호흡을 맞춰봐야 알 것 같고요. 여자 주인공, 이렇게 이쁜 여자 주인공의 어떤 반대되는 뜻을 펼치면 네. 그게 뭐 악역이죠 뭐. 쓰레기죠. 쓰레기죠. 맞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인조가 되게 야망가 캐릭터라고 들었어요. 예능에 관심이 있다고. 원래 직업이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연기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렇게 이쁜 분도 만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멋지고 잘생긴 이제 동생들도 만나고 그러죠. 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리포터 하는데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예! Yeah! 난 시사 프로그램 하는데 일주일 내내 죽는 거 아니면 살인 막 이런 것만 다르니까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한주환 씨는 부드러운 말투와 눈빛, 로맨틱한 대사로 아주머니들 마음 제대로 훔치고 계시죠. 있는다. 아주머니들의 그 팬. 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주환 씨 원래는 김재원 씨였거든요. 맞습니다. 김재원 씨가 바로 원조 아주머니들의 아이돌인데요. 내가 바로 Zoom 통영이다. 제너레이션이 넘어갔죠. 네. 아줌마 세대는 저쪽으로 하고 젊은 세대는 나한테 왔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소녀팬들은 이제 이쪽에 아 그렇죠. 네. 네. 가다가 여기서 멈춘 것 같아요. 벌써 전쟁인가. 어떻게 잘 맞으시는 거죠? 우리 드라마에서 유일한 젊은 제너레이션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어른들만 있거든요. 그럼 차승원 씨는 어른에 끼나요? 완전 아저씨. 어르신. 우리 어르신이 화가